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교육개발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에스더입니다. 예,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네, 오늘은 AI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차 혁명 시대,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많이들 들으셨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우리 아이 직업 없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그건 좀 성급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70대 어르신분들도 스마트폰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수단, 도구가 되는 것뿐이지 AI 시대가 왔다고 해서 사람들의 역할이 다 사라지거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변형이 될 뿐이지요. 이 기기를, AI를, 이 로봇을 누가 더 많이, 더 다양하게 활용하느냐의 차이지, 이걸 가지고 나타났다, 우리는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좀 성급한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성향이 AI 시대에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관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인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차가운 이 로봇과 지내야 하는 이 시대에서 인성이란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성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그 외에 생각해 볼 것들이 따라오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사고입니다. 사고력,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본인한테 있는 어떤 강점적인 사고력이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상황, 사건,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실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력, 그러니까 한 가지 정보를 가져오면은 그 다음 거 유추해낼 수 있는 사고력입니다. 보정적 사고력은 하나의 패턴, 규범, 규칙, 매뉴얼에 강한 사고력인데요. 규범형과 연결이 되시지요. 고정적 사고력과는 좀 반대되는 창의적인 사고력이 있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고 강점으로 갖고 있는 사고력입니다. 자, 그리고 분석적 사고력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분석력, 비판력, 비평력,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사고력입니다. 융합적 사고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개념들을 서로 융합하고 통섭하는 그런 사고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직적 사고력은 궁금한 거, 어떤 현상, 원리, 진리들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서 알아내고 싶은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사고력입니다. 수평적 사고력이라는 거는요,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고가 유연한 오픈마인드적인 사고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여덟 가지 사고력을 좀더 활성화하고 이렇게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독서가 중요하냐고 하면은요, 그냥 줄거리를 파악하고 이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필독서니까 읽으세요. 여기서 읽으라고 하니까 보세요. 이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책을 고르느냐, 어떤 책을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이 책을 읽어라, 저 책을 읽어라 하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요. 본인이 원하는 책을 읽게 하는 게, 또 원하는 책을 듣게 하는 게, 또 원하는 책에 어떤 브리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줄거리 이거보다는 내가 이 책을 왜 선택했는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고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써라, 이렇게 좀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독후감을 쓰는 걸 좋아하고 잘 맞는 성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후감을 쓰는 거, 이 글을 쓴다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는 성향들도 있어요. 획일적인 방법으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그림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책을 읽고 나면 반드시 독후감, 이렇게 공식화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해 보시면 여덟 가지 사고력을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획일적인 방법으로 피드백을 받지 않는 것, 이거 명심해 주시고요. 학생의 성향에 맞춰서 피드백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AI 시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시대 좀더 여러 가지 면에서 풍부해질 수가 있어요. 풍성한 경험들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직업은 좀더 세분화되고 좀더 다양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더 많아질 겁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성향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성향에 맞는 직업들, 또 우리 아이와 내가 얼마나 성향에 맞는지, 또 너무 급변하는 이 AI 시대, 우리 아이 잘 살아가는 방법들 여러 가지로 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와 함께 부모님도 행복한 생활, 또 행복한 진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